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매빅3 프로 렌즈 별로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업로드된 유료 광고에서는 하지 않은 매빅3 프로 리뷰를 시청을 하시면 이 컨텐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각, 두 번째는 표준, 세 번째는 망원입니다. 광각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35mm 넓게 보여주는 것을 광각 렌즈라고 하고요. 35mm부터 70mm까지를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을 망원 렌즈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드론들은 광각 렌즈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70mm 이상, 즉 망원의 렌즈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은 매빅3 프로와 인스파이어 시리즈 종류입니다. 인스파이어3는 새로운 망원렌즈가 곧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망원렌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법과 특징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광각렌즈부터 알아볼게요. 매빅3 프로나 매빅3에 장착이 되어 있는 핫세블러드 24mm의 렌즈가 광각렌즈입니다. 광각렌즈의 특징은 가까운 것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각이 넓기 때문에 넓은 풍경이나 자연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하죠. 드론에 있어서 광각렌즈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베이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행을 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처음에 넓게 보여주는 풍경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하는 것처럼 광각렌즈는 처음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하는 렌즈입니다. 인스파이어3나 매빅3 프로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광각렌즈를 사용을 하다가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빅3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광각 렌즈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빅3 이하의 제품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는 광각 렌즈로 전체적인 풍경을 촬영을 하고요. 망원이 없다 보니까 아쉽게도 광각 렌즈로 피사체에 가까이 붙어서 피사체를 가득 차게 촬영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붙어서 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각렌즈가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이기 때문에 짐벌이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가 않아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너무 와이드한 영상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광각렌즈다 보니까 넓게 보여주면서 일부 화면에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준렌즈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이어 시리즈들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번 회에서는 소개하지 않고요. 바로 망원렌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망원렌즈는 광각렌즈와 정반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각렌즈가 피사체를 넓게 보여줬다면 망원렌즈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좁고 가깝게 보여주고요. 광각렌즈 같은 경우에 피사체들끼리의 거리감이 있었다면 망원렌즈는 거리감을 압축을 해주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똑같은 크기로 놓고 찍어도 광각렌즈와 망원렌즈의 느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광각렌즈에 비해서 왜곡도 없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피사체의 배경 압축을 위해서 와이드한 장면을 망원으로 담고 싶을 때 아무래도 멀리 비행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야 밖으로 벗어나서 안전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망원렌즈는 광각렌즈보다 초점을 잡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클로즈업된 상태로 피사체를 촬영을 하면서 무빙을 주기 때문에 컨트롤이 조금만 잘못돼도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서요. 이제 샘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망원렌즈가 더 좋은데? 망원렌즈가 조금 더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매빅3 프로가 나오기 전에는 인스파이어 시리즈들, 즉 영화나 조금 큰 스케일의 현장에서만 망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나 예능 같은 경우는 다 광각렌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렌즈를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풍경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광각렌즈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면서 배경 압축이 되고 조금 더 클로즈업이 된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망원렌즈가 더 멋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배경 압축 또한 그것에 한 몫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각하고 망원렌즈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별로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뭐 산에서는 광각을 찍고 바다에서는 망원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구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내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어떠한 느낌을 살릴지를 결정을 하고서요. 그것에 맞는 렌즈를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가 좋다, 이 렌즈가 좋다 보다는 내가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렌즈별로 언제 선택을 하면 되는지 짧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넓은 풍경을 보여주거나 도심이어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도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광각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영상들이 호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촬영지에 도착을 하시면 광각 렌즈로 와이드하게 넓은 풍경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심 촬영 같은 경우에 어떠한 건물을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동상을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망원렌즈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망원렌즈의 특징인 배경 압축 때문에 피사체를 촬영을 하는데 뒷배경이 압축되면서 너무 거슬리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광각렌즈로 붙어서 촬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넓은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드넓은 풍경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건물 크기가 비슷하고 꽉 찬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피사체의 어떠한 포인트나 영상에 어떠한 느낌을 살리겠다를 생각을 해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영상이 멋있게 나오려면요, 카메라 설정, 렌즈 선택, 그리고 구도,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멋있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후보정은 물론 그 다음이고요. 카메라 설정은 일전에 업로드한 카메라 설정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도 또한 일전에 업로드한 항공 촬영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하고 사진을 찍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렌즈를 아래로 위로 향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얼짱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었죠. 이것들 같은 게 다 구도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각에 장소의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요. 높게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서의 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정을 하고요. 어떠한 느낌을 나타낼지 렌즈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멋있는 구도를 선택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멋있는 영상과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것은 드론이 보급화가 되면서 항공 촬영 관련해서 나도 드론 감독이 돼봐야지, 드론 감독으로 사업을 해야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께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이 재밌어서 한 거지 카메라의 설정, 구도는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드론 영상이 생각보다 솔직히 카메라 설정, 구도가 엉망인 촬영 감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나라고 생각되는 촬영 감독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훌륭한 촬영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기억을 하고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면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다양하게 촬영을 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